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12강 11번 어휘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락 어휘 문제로 나왔는데 이 어휘 문제는 원래 뭐로 나오기가 쉽다고 했지? 빈칸으로 나오기 쉽다고 했다. 그래서 이 단락은 빈칸에 조금 대비를 잘 했으면 좋겠다. 자,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전형적인 모델에 있어서 그 수메르 경제의 전형적 모델에 있어서 사원이 기능을 했습니다. 뭐로써? Administrative authority, 어떤 행정 당국으로서 기능을 했습니다. 사원이. 그러니까 사원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어떤 공무원 역할을 했다 이 얘기지. 자, 그런데 행정 그 당국, 어떤 당국이냐? 바로 상품의 생산, 그 다음에 수집, 그리고 재분배를 관장하는 그러한 행정 당국으로서 기능을 했대. 사원이. 자, 그러면서 어떤 발견이야? 뭐의 발견이냐? 어떤 관리상의 어떤 점토판, 관리 어떤 판의 발견은 어디로부터 나온? 그 사원의 어떤 복합 단지로부터 나온, 우루크에 있는 그 사원의 복합 단지로부터 나온 그 어떤 관리상의 점토판의 발견이, 자, 뭐 하겠니? 자, 의미상으로 제안합니다. 제시합니다. 이거겠지. 뭐를 제시하느냐? 어떤 상징의 사용, 그리고 그 결과 그 글쓰기가 발달되었다는 것을 뭐로써 어떤 중앙 집권화된 경제적인 어떤 관리의 도구로서 어떤 상징과 또그 결과 더 그것이 더 나아가 어떤 글쓰기 체계가 발달했다는 것을 제시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이제 중앙 집권적인 경제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글쓰기, 바로 글자가 필요되어졌다는 것. 그래서 글자가 발달되었다는 것을 아마 제시하고 있다는 거겠지. 자, 그러면서 이제 기분이 나오는데, 이 기분은 사실 원래는 이제 분사 구문인데, 그냥 기분 하면 뭐 기분 이하를 고려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지. 그래서 뭘 고려할 때? 고고학적인 증거의 부족을 고려할 때, 어디로부터 나온? 그 우르크 시대의 domestic site, 어떤 가정집 유적지로부터의 어떤 고고학적 증거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고려할 때에, 그것은 it is not clear, 명확하지 않습니다. 뭐가? 어떤 개인들이 또한 그 체계를, 여기서 이 체계는 그 글쓰기지, 글쓰기 체계를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개인적인 어떤 합의를 위해서 어떤 그 체계, 글쓰기나 또는 상징 체계를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 명확하지 않겠지. 왜? 고고학적 증거가 없으니까. 딱딱 떨어지지. 자, 그리고 그 문제에 있어서, it is, 자, 뭐다? 아, 여기서는 또 이제 clear이 돼야 되겠네. 그래야지 it is not clear. 명확하지 않습니다. 뭐가? 얼마나 그 읽고 쓸줄 아는 능력이 그 초기에 퍼졌는지, 얼마나 퍼졌는지는 바로 명확하지 않습니다. 자, 왜그 문제에 있어서? 바로 앞에 그거잖아. 어떤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서 그 어떤 글쓰기, 문자 체계가 사용되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또 뭐다? 그 읽고 쓸줄 아는 능력이 초기에 널리 퍼졌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리고 사용이다. Identifiable, 인식 가능한 어떤 상징과 그 다음에 pictograms, 그림 문자의 사용이 언제? 그 초기 판에서의 그러한 사용은 일관되어집니다. 일치되어집니다. 뭐와? 그 행정가들이, 이건 동명사의 의미상의 조야. 행정가들이 렉시콘, 그 어휘 목록을 필요로 했다는 것과, 근데 그 어휘 목록은 뭐냐 하면 상호 intelligible,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휘 목록에 의해서 그 읽고 쓸줄 아는 그런 당사자들과 읽고 쓸줄 모르는 그 당사자들에 의해, 그러니까 글을 아는 사람들과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 상호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어휘 목록을 그 행정 관리들이 필요로 했다는 것과 뭐 한다? 일치한다는 거지. 이게 일관된다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처음에는 이제 글 쓰는 글을 아는 사람들과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두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해야 될거 아니야. 어떤 행정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시사항을.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는 뭐가 사용되었다? 어떤 상징 또는 이제 픽토그램, 그림 문자가 사용됐다는 거지. 자, 이거를 딱 보면, 아, 그 당시에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과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 둘 다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용했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지, 점토판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새를 딱 나타낸다고 하자. 뭐 이게 새가 좀 이상한데 어쨌든 이게 새라고 치자. 자, 그런데 이걸 딱 보면 아, 글을 모르는 사람도 아, 새 몇 마리가 필요하구나 이런 거를 알 텐데 이거를 글자로 이렇게 새 적어놓으면 어때? 아니면 뭐 bird 이렇게 적어놓으면 어때? 이거 가지고 뭐 새라든지 이게 유추가 되니? 유추가 안 되지. 그러니까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림 문자를 가지고 사용했다는 거, 점토판에 그거를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런데 as cuneiform script 밑에 나와 있지? 서령 문자가 더 추상적으로 되어감에 따라. 그러니까 이 서령 문자라고 하면 이 그림 문자에서 발달한 문자잖아. 그림 문자에서 시작했는데 이제 이 문자가 이제 점점 추상적으로 되는 거야. 왜 한자가 원래 이제 그 그림 문자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글자가 된 거 아니니? 그게 점점 더 추상적으로 됨에 따라, 그러니까 요즘과 같은 글자가 됨에 따라 literacy,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 어떻게 되었다? 점차적으로 당연히 중요하게 되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 보장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그 또는 그녀가 합의했던 것을 이해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점점 더 중요하게 되었다.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락 같은 경우 아까 서두에서 언급했다시피 빈칸 문제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빈칸에 나온다 그러면 좀 추천한다고 하면 이 마지막 문장 이런 부분 아주 괜찮다고 하겠고, 그리고 이런 부분도 괜찮은 것 같아. 명확하지 않았다. 개인들이 또한 그 시스템, 체계를 사용했는지 아닌지 개인적 합의를 위해, 이 부분도 괜찮고, 아니면 그 다음 문장. 자, 그것은 명확하지 않다. 그러한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 얼마나 널리 퍼졌는지 그 초기에, 뭐 이런 부분도 빈칸은 괜찮다고 하겠다. 하지만 뭐 가장 추천을 한다면 맨 마지막 문장이 가장 좋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은 뭐였지? suggest, 그 다음 clear, 그 다음 important 해서 답은 3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11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